TV. 아! 이것들아. 아, 정말. 내 바로 떨 거야, 이거. 당신들 고소당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돈 내놔. 여기 잘 배운 사기 기술로 20년째 먹고 사는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할머니, 저 아들로 받아주세요. 돈 많은 할머니의 수양아들이 되기 위해 거짓으로 환심을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피타임 TV 대 TV. 돈 때문에 사기극을 펼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운수 좋은 날, 그리고 순달 씨와 병구 씨와 옥주양입니다. 먼저 운수 좋은 날입니다. 어머, 대충 먹었으면 작업 돌아갑시다. 호자와 중달은 자잘한 사기 행각을 벌여 먹고 사는 일명 모자 사기단입니다. 뭐야 뭐? 내 이빨! 뛰어난 연기력의 호자와 바람잡이 역할의 중달은 이 바닥에서 환상의 콤비로 악명이 자자한데요. 며칠 후 호자와 중달은 또 다른 사기 행각을 벌이기 위해 은행에 나타나고. 먼저 아무도 모르게 중달이 바닥에 물을 뿌립니다. 그럼 그 물에 호자가 미끄러져 엉덩방아를 찌른 다음 이제 중달이 등장할 차례인데요. 중달이 근무 시간에 통화를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고 다 된 밥에 콧바트린 중달이 급히 호자를 데리고 나가는데요. 어머니. 빠. 어머니. 할머니 돌아가셨대. 호자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난 안 가. 절대 못 가. 나는 못 가. 아, 그래도 할머니 장례인데. 넌 몰라 이놈아. 내가 그 집 구석에서 얼마나 구박을 받았는지. 아니, 참하고 젊은 날 꼬셔가지고 찹쌀이로 들어앉힌 자기 아들이 그렇게 대단한 놈이야? 그거 어머니가 제 발로 걸어 나온 거잖소. 그럼 이놈아, 너희 할머니하고 고모 둘이서 나나 잡아먹으려고 칼을 갈고 댐비는데 나 혼자 과거 두 번째 부인으로 시집을 갔다가 구박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호자는 장례식에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결국 중달은 홀로 본처인 숙현이 있는 본가에 발을 들입니다. 본처인 숙현과 호자의 시누이 기영은 호자와 중달의 유산 상속에 대해 고민하고 장례에 나타나지도 않는 며느리한테 재산은 무슨 재산이요. 뭐? 오시려고 했는데요. 정말 저 오시려고 했거든요. 근데 저 치매가 드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저 정신이 이렇게 오락가락 하셔가지고요.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할까봐 다급해진 중달은 저도 모르게 호자가 치매에 걸렸다는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내뱉고 결국 호자 역시 유산을 포기할 수 없어 본가에 나타나 치매 환자 연기를 시작합니다. 겨드랑이에서 냇물이 흘러서 바다를 이루고 공심으로 간 오빠는 공은 안 심고 가방을 입고 진짜로 미친 거야? 너 누구냐? 나야 중달이 고모. 돈이라니 무슨 돈? 내 돈 안 갚으면 너 꼬꼬할매가 잡아간다. 너무 잘했어. 꼬꼬할매 내 친구야. 집에 가서 전화해. 호자는 그동안 모자 사기단을 하며 쌓아온 뛰어난 연기력으로 본처인 숙현과 신우의 기영을 깜쪽같이 속이는 데 성공하고 눈 딱 감고 그냥 지금처럼 며칠만 더 해요. 한 대 산 딱 띄워주고 다시 보잔소리 안 할게. 어머니 기회야. 받은 만큼 돌려줄 거야. 미쳤는데 어떡할 거야. 아니 미쳤다는데 지들이 어떤 거야. 호자는 이왕 이렇게 된 거 치매 환자라는 상황을 이용해 숙현과 기영을 원없이 괴롭히고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러니까 열받지. 배고프다는데 찌들이 어쩔 거야. 밥 좀 박자.
호재의 말썽 부리기는 헌한 대낮에도 계속됩니다. 쓰레기는 왜 쏘져 들어와? 정말 몰라서 물어요? 너 화나게 하라고 그러죠? 왜 싸구려고 진짜? 값이라도 해야죠. 그냥 했을 수 있나요? 내일 할 줄 알았지? 내놔! 이게 깨끗하게 잘 고쳐놔. 장수문 내가 팔게. 호자는 지능적으로 두 사람을 골탕 먹이고 보자 보자니까 누가 무슨 보자긴 줄 알아. 호자는 조용히 받아들이는 숙현보다 바로바로 반응이 오는 기영 때문에 괴롭히는 보람을 느낍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현과 기영은 호자가 낮잠이 든 사이 오랜만에 외출을 나가고 치매 환자인 척 연기하느라 갑갑했던 호자는 모처럼 자유 시간을 맞이합니다. 그래. 아니 뭐 어떻게 된지 구석에 그래. 소주 한 병이 없어. 응? 아 재미없어. 자유 시간은 당연히 술과 함께죠. 술이 고픈 호자는 동네 구멍가게를 방문해 알차게 주워 담고. 아이고 도둑이야 도둑. 뭐야 도둑. 마음도 울적한데나. 뭐 잘 만나. 구멍가게를 털다가 주인에게 딱 걸린 호자. 과연 호자는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번엔 순달 씨와 병구 씨와 옥주양입니다. 빠나 요놈 잘생겼네. 요 한 개 드시시오. 아휴 시려. 아이고 이런 거 어떡한디야. 진지도 한 술 안 드시고. 피붙이 하나 없이 외롭게 살아가는 여 씨는 요즘 부쩍 우울증이 심해지고. 그 성님 아들 아들 하나 맹글면 어떡겠어. 이 무슨 망측한 소리야? 반갑진 않더군요. 따따따 넘겨지다가 팔 부러지거나 나 말은 고개 아니고 양자 하나 드리면 어떡하냐 그 말이요. 혼자 사는 여 씨가 안쓰러운 이웃사촌 오 씨는 수양 아들을 들여보라는 제안을 하는데요. 양자를요? 그동안에 장사해서 모은 돈도 솔찬히 있을 것이고 거기다가 집 있지 가게 있지 이? 안 할 말로 나중에 사 고개 다 누구 거가 되겠냐. 돈 많은 여 씨가 수양 아들을 모집한다는 소리에 오 씨의 사위이자 이발소를 운영하는 순달 씨. 자네가 양아들로 나서 그게? 12살 때 어머니를 잃은 동네 쌀집주인 병구 씨. 저기만요 양아들은 언제 뽑는데 이거? 글씨 조만간에 뽑아 풀겠지. 아, 근데 왜 꼭 양아들이래요? 저 수양딸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미용실을 운영하는 옥주양까지 귀가 솔깃합니다. 돈 많은 여 씨의 수양 자식이 되기 위해 여 씨의 환심을 사보려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고 기호 1번 병구 씨, 기호 2번 순달 씨, 기호 3번 옥주양까지. 과연 이들 중에 여 씨의 마음을 얻어내는 행운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아니 이거가 다 날 먹으라고 장만했단 말이지? 먼저 큰형님 순달 씨, 가족의 정이 듬뿍 담긴 음식으로 혼자 사는 여 씨를 공략하고 우연히 지나가다 이를 목격한 병구 씨는 위기를 감지하는데요. 순달 씨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손주를 보고 싶어하는 여 씨의 심리를 이용해 2연타를 날리고. 아유 아주머니도 우리 홍기 같은 손주가 있으면 덜 적적하실 텐데. 손주? 한편 엿보기에 맞들린 병구 씨 이번엔 옥주양 감시에 나섭니다. 우리 엄마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엄마 머릿결이 꼭 이렇게 삼단 같았거든요. 요즘은 부쩍 엄마 생각이 간절해요. 여 씨의 모성애를 자극해 점수를 따고 있는 옥주양을 보고 2차 위기를 감지한 병구 씨는 급히 시골에 계신 아버지를 구원투수로 불러드립니다. 아! 아버지! 아버지! 여기! 병구 씨는 아버지와 여 씨가 결혼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 씨 아들이 되어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이건 어디까지 아니라 우리 강 사장 에비전이 자격으로 다 드리는 술이니까요. 자. 그럼 강 사장 얼굴 봐서 조금만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진작에 그러셔야지. 그런데 이때 작전 성공을 예감하며 좋아하는 병구 씨 앞에 순달 씨가 나타나고. 뭐 하는 거예요 형님? 그거는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병구 씨의 검은 속셈을 눈치챈 순달 씨는 자신의 이발소로 병구 씨 아버지를 초대하는데요. 앉아. 예, 염려 마십시오, 어르신. 최신식 헤어스타일러 미시겠습니다. 순달 씨는 병구 씨의 작전에 반격을 시도하고 여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한 순달 씨와 병구 씨와 옥장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운수 좋은 날의 결말입니다. 구멍가게에서 술을 훔치다 걸린 후자는 가게 주인에게 머리를 뜯기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아니 저기 어머나 어머나 저거 중단한 거 아니야? 집에 돌아오던 숙현과 기영이 이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뭔 난리야? 이러다 사람 잡혔어, 사람 잡혔어. 아유,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아는 사람 아니면 상관 말아. 이거 봐요, 이건 무슨 노예가 있는 모양인데요. 이 사람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이 뭐가 아파요? 남의 물건 훔쳐요, 아픈 사람이? 에? 어? 기가 막혀. 자네가 정말 그랬어? 훔치물어 간 오빠는 돈 안 싣고. 아, 미치냐면 곱게 미치지. 얼마예요? 얼마냐고요? 내가 물어줄게요. 아니, 모르는 아줌마도 아니고 너무하시네요. 아니, 남의 식구한테 그렇게 함부로 미쳤다 소리하는 거 아니에요? 호자는 자신의 편에서 맞서 싸워주는 본처인 숙현에게 고마움과 미안함을 동시에 느끼고. 많이 놀랬지? 응? 그러게, 왜 그런 장난을 치고 그래? 응? 호자가 치매 환자라고 믿고 있는 숙현은 아픈 호자를 안쓰럽게 여기는데요. 참 고단해. 산다는 것이 정말 고약해. 그치만 나야 바람난 서방에다 시어머니 똥오줌 가려내고 사는 불쌍한 며느리라고 위로라도 받지. 자넨 뭐야, 평생을 남의 손가락질 받았잖아. 재산 보고 접질이나 한다고. 그러니까 아프지 말고, 응? 자는 충분히 불쌍하게 살았으니까 더 이상 불쌍하게 만들지 말어, 응? 진심 어린 숙현의 말에 그간의 원망이 눈녹듯 씻겨 내려가고, 호자와 숙현은 2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눈물의 화해를 나눕니다. 며칠 후 숙현은 호자와 중달에게 유산으로 집 문서를 넘기고, 여기 와서 살든 팔아서 하고 싶은 거 하든 마음대로 해. 속 시원해요? 그래요, 이제 짐을 벗은 것 같아요. 호자는 자신들에게 집을 넘기고 나면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혼자 살아가야 할 숙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번 작업은 말이오, 어? 이 나의 기획과 이 어머니의 이 뛰어난 연기력이, 어? 이 환상의 콤비였어. 어? 야, 오늘 정말 진짜 운수 좋은 날이오. 어? 한편 호자와 중달이 서울로 가던 중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아, 이 자식이 지나가면 지나간다고 말을 하고 지나. 아, 나 어머니 괜찮아요? 괜찮아? 누구세요? 어머니! 사고 때문일까요? 어머니! 호자의 정신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어머니! 진짜? 어머니! 사고 발생 3주 후. 아니, 저, 그 어머님, 어머님, 저 오늘도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저 다녀오겠습니다. 예. 야, 만 원짜리. 너 밥 사와, 드라이버 빼고. 예, 어머니. 저, 저기 자꾸 나보고 엄마래. 나 추우는데. 호자에 대한 죄책감에 개가 천선한 중달은 치매 증세를 보이는 호자를 숙현에게 맡긴 채 이를 보러 서울로 향하고. 호자와 숙현, 기영은 본가에 남아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중입니다. 형님, 마침 한번 뜹시다. 그럴까? 그건 그렇고, 어? 아이고, 언제까지 그래 중달을 속일 생각이야. 이젠 제들이 얘기를 해줘, 응? 애미가 정말로 치매에 걸린 줄 알면은 전 또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안 돼요.
그놈은 정신 좀 더 차려야 돼요. 사람. 모자 사기단 마지막 작업이라니까요. 모자 사기단? 돈 때문에 벌인 사기극을 통해 소중한 인연을 되찾은 호자 이야기, 운수 좋은 날에 이어 순달 씨와 병구 씨와 옥주양의 결말입니다. 최신식 헤어스타일을 미시겠습니다. 순달 씨는 여 씨와 아버지를 맺어주려는 병구 씨의 작전에 반격을 시도하고. 그래. 신경 써봐. 예. 그래도 틀림없이 만족하실 겁니다. 순달 씨의 음모로 여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최신식 비호감 스타일로 변신한 병구 씨 아버지가 여 씨를 찾아옵니다. 앞에, 앞에. 어디 갔나? 바로 이때 여 씨의 이웃 사촌이자 순달 씨의 장모 오 씨가 등장하고. 아이고, 우리 손님 어디 배달 가셨나? 아이고 덥다. 아이고. If you wanna love, 나 정말로 건강해. 이 사람 짓을 냈지 말이오. 손이요? 나 나가 말이요. 어떡해. 모두의 예상을 저버리고 병구 씨 아버지는 의외의 복병 오 씨에게 빠져드는데요. 뭐요? 오 씨 아줌니랑? 짱춘 먹인데 아니 난 오지는 못하리. 아니 뭐시 이놈아, 어째 그걸 깨고 이리야. 사랑에 눈이 먼 두 사람은 자식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알콩달콩 황혼의 로맨스를 펼칩니다. 아이고 야가 어째 손이 넘어간다냐. 한편 순달 씨와 병구 씨와 옥주영은 여 씨의 수양 자식이 되기 위해 마지막 힘을 쥐어짜고. 눈에 뻔히 보이는 세 사람의 신경전에 머리 아픈 여 씨는 특단의 결심을 합니다. 이번 일요일은 자네들 나랑 어디 좀 가야겠어. 어디요? 순달이 그리고 순달래, 그 고할머니는 손자 하나 보기가 소원인 분이야. 병구, 자네는 12살 때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신할머니는 12살 된 아들을 잃은 뒤로 혼자 되셨어요. 옥주, 자네는 자네 어머니 머리가 산딴 같았다고 했었지? 바로 그 양반 머리도 산딴 같았었어. 세상에는 돈보다 훨씬 소중한 인연이란 것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해피타임 TV 대 TV였습니다. 정말 열연들이...